탄소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며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구 온난화로 남극과 북극 그린란드 빙하가 녹고 해수면 상승, 가뭄, 홍수, 태풍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탄소의 배출은 산업 시기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415팸인데 과학자들의 이산화탄소의 농도 임계점은 450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피해 중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바로 해양산성화인데요. 해양산성화는 말 그대로 해양이 산성을 띈다는 거예요. 바다는 다른 말로 탄소 저장고라고 불리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바다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1,4를 흡수하고 증발로 다시 대기로 보내는 순환작용과 완충작용으로 지구의 생태계를 보존해왔는데요. 하지만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되면 바다로 흡수되는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바다 속 탄산과 수소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양의 pH가 낮아지게 되고 이를 해양산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 너무나도 많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바다는 조금씩 pH 농도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원래 약알칼리성을 띈 바다는 1751년 산성도는 8.179였으나 2018년 기준 약 0.1 줄어든 8.07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2100년에는 0.3에서 0.4가량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산성화는 전 세계적으로 균등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산성화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아라고나이트 포화도를 사용하는데 탄산 칼슘의 폐각 정도를 나타낸다. 포화도가 1 아래로 내려간다면 폐각이 해수에 용해되어 해양 생태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를 둘러싼 해안 같은 경우 평균 동해 2.0에서 2.1, 남해 2.4에서 2.6, 황해 3.0 이상이며 아직 포화도가 1에 근접하는 지역은 없었지만 계절적 변화에 따라 동해 1.3에서 1.5, 황해 0.8에서 1.5, 남해 1.3에서 1.4 차이가 나며 위험성을 각인시키고 있다. 국의 경우 바이오지아스틴셋에 따르면 2003에서 2015년 북해의 해양산성도 및 이산화탄소 농도 추세를 파악했는데요. 이산화탄소 농도는 11월 늦가을과 12에서 1월의 초겨울에 360에서 400기와 등으로 가장 높았고 3에서 5월 봄철에 280기와 등 이하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산화탄소와 아라고포아나이트 포화도는 1에서 3월 동안 최소 1.5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을 pH 감소 변화율을 보면 북대서양 아이슬란드에는 1988년부터 2010년까지 0.019가, 어민거에는 1983년부터 2004년까지 0.026이 감소했으며 지중해 역경지역은 1995년부터 2011년까지 0.03이 감소되었다. 태평양의 적도타오 지역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0.026이, 북태평양 NS, STSS 지점 1991년부터 2011년까지 0.01이 감소되었다. 인도양 IO, STPS 지점 1991부터 2011년까지 0.027이 감소되었다. 반대로 증가한 곳도 있었는데요. 남쪽 바다 PAL, LTR 지점은 0.02가 증가하였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이산화탄소는 지구를 파괴하는 근원은 이산화탄소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상, 해상, 대기 모든 공간에 이상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에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피해가 생겨났으니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후기회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기후기회론자들은 이산화탄소 과도한 배출로 생긴 현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세계의 고정관념을 뒤흔들만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과학자 그레고리 라이트스톤의 불편한 사실은 정치가이자 환경운동가 엘 고어의 주장을 과학적인 증거를 토대로 사실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죠. 그레고리에 따르면 1695에서 2017년까지의 중부 잉글랜드에서 관측한 온난화의 그래프를 보면 온난화는 30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산업시대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다고 하죠. 더불어 모두가 들어봤을 마이클 만의 하키 스틱 그래프는 터무니없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다른 과학자들도 이야기를 덧붙이죠. 엘라베마 대학교 지구시스템센터 소장 존 크리스티 교수는 중세 온난기에 실제로 기온이 낮았던 것이 아닌 단지 나무나이트의 기온대리 값은 신뢰할 수 없다 라고 말했으며 아이다호주 주립대학교 화학교수 마이클 폭스 또한 그래프는 사기라고 언급했어요. 지구는 5400만 년 전 바다는 산성일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는 메탄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당시 6억 5천만 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는 2600팸보다 훨씬 낮은 850팸선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기후변화협의체인 IPCC 모델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2100년 해양의 산성도가 7.9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남중국해의 산호를 7000년의 pH 변화를 역사적 기록을 조사한 결과 7.9 이하로 떨어졌을 시기는 약 6000년 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원인이 불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산화탄소가 근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우리에겐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고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또한 해양산성화로 바다는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해양산성화와 가장 밀접하게 발생하는 것은 두 가지로 갯녹음과 산호백화가 있습니다. 갯녹음은 갯과 녹다의 명사어인 녹음의 합성어인 갯녹음 현상이라고 정의되는데요.
해산성화가 진행되면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폐각이 부식되어 석회가루가 바닷물 속에 떠다니다 가라앉게 되는데 이게 해저 생물이나 해저의 바닥, 바위에 달라붙어 해양 생태계에 혼란을 일으키며 먹이사슬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먹이생태계를 파괴되면 바다에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를 황무지된 사막 같다고 하여 바다 사막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갯녹음의 발생 전후를 나타낸 것입니다. 산성화 및 다른 요인으로 바다에 녹아있는 탄산이 석출되어 해저 생물이나 해저의 바닥, 바위에 하얗게 달라붙게 되어 탄산칼슘이 축적되기 시작하면 일시적으로 바다가 알칼리성으로 변화하게 되고 해초류는 광합성으로 산소와 영양물질을 만들고 해조류, 생물과의 공생관계인 바다동물들도 함께 서식하지 못할 뿐더러 해양생태계의 초기 생산자인 해조류가 생존하기 힘든 환경이 형성됩니다. 한국수산자원공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갯녹음은 제주도 연안포항항해, 남해, 동해에서 33.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갯녹음 발생률 61%로 최북단 강원도 고성해역부 남부해역까지 거의 모든 해역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또한 제주도의 갯녹음은 2020년 기준 31.6%로 기후온난화로 수온이 단기간 상승되면서 크루시오 난류에 의해 수온에 민감한 약한 엽상 해조류는 고사하고 생존폭이 넓은 물절산호조류는 번무하여 갯녹음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주도와 다르게 2020년 기준 7.4%로 서해 연안 개발로 인한 오염물질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는 갯녹음 현상이 처음 발견된 이후 최근에 남해안, 동해안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다시마, 미역 여러 해조류로 풍부했던 동해안은 최근 갯녹음 확산으로 해조류의 자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갯녹음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원인 중 하나인 산성화를 비롯하여 체계적인 모니터링 과정이 필요로 해보입니다. 산호 백화는 산호가 굶어 죽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것이 해양 산성화와 관련 건가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산호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해조류와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산호와 암초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이는 모든 해양생물의 약 25%에게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이 관계는 산호가 영양이 부족한 환경에서 적어도 2억 1천만 년 동안 생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산호는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진 골격을 가지고 있어 산성화로 골격 형성이 어려울 뿐더러 녹아내려 조류의 집이 사라져 버려 더 이상 공생관계 유지가 어려워졌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산성화는 세계 여러 곳에서 진행 중이며 여러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 산성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죠. 우선 해수 속 CO2 변동량과 해양의 산성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밀 분석 장비 및 표준화된 분석 방법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양 산성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를 파악하여 산성화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해양 산성화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모델이나 해양 산성화에 대한 원인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등 해양 산성화를 방지할 기술을 개발해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 및 연구기관의 노력이 존재해왔습니다. 먼저 국외의 경우 유럽연합의 EPOCA, 독일의 BIOACID, 일본의 AICAL과 같은 국가적 연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첨단 장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해양 산성화의 진행도와 영향을 파악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09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COE의 영향에 대해 진단 연구를 시작한 후 여러 소규모 연구 그룹을 중심으로 해양 산성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산성화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국가적 해양생태계 관리 방안 수립에는 한계가 있어 2015년에서 2016년에 해양수산부는 국가적인 해양산성화 관리를 위해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평가 및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 기획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CO2 양을 줄이는 것은 해양산성화의 기본적인 대책입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CO2 증가 요인 중 화력발전에 대해 살펴보죠. 화력발전은 많은 CO2를 방출하는데 특히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효율이 30%인 석탄발전소의 전 지구적 COE 배출량은 미국 환경보호청 EPA 이정한 한계치인 45포지 COE KWH를 2.5배 초과한 값인 약 115G COE 코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대책으로는 화력발전보다 COE 배출량이 적은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 및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 수력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에너지원으로서 국제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죠. 수력발전 외에도 해안가 풍력발전이나 파력발전 등 여러 해양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이며 대규모 발전에도 적합하죠. 다음으로 해양산성화를 관측 및 평가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해양산성화 진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측 부위 운용 및 선박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지는 중인데 그 예로 일정한 경로를 따라 운항하는 배에 자동 관측 시스템을 설치하는 VOS Volunteer Observing Ship 프로그램 운용이 있으며 이후에도 탄소 웨이브 글라이더를 사용한 관측도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받는 해양생물의 건강을 쉽게 평가 가능한 바이오마커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생태계 평가 방법으로서 서식 생물의 유전자를 이용해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해양산성화 저감 기술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대표적인 방법으로 해조류 서식지인 바다숲을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바다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바다숲 3,000헥타르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수산자원관리공단을 통해 전국에 있는 갯녹음이 발생한 해역과 바다숲 조성이 가능한 해역의 대규모로 바다숲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생태계 및 수산자원 서식처를 복원하기 위해 인공어초를 투입하는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해수의 미세전류를 발생시켜 폐각 형성을 증진하는 바이오락 마요액 기술은 열대 산호초 복원에 이용되며, COE 농도가 증가할수록 성장이 증진되는 해조류를 이용해 해양산성화를 줄이는 기술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영양 단계 복합 양식 기술은 해조류와 어패류를 동시에 양식해 어패류 생산에서 발생한 COE를 해조류가 흡수하는 방식으로 복합 양식장 주변의 해양산성화를 효과적으로 제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산업화 시기부터 계속된 대기 중 이산화탄소 축적은 지구의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기와 지상의 대책 마련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해양에 대해서는 미비했습니다. 저희는 해양산성화가 생태계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아라고나이트 포화도가 이래 가깝게 떨어져 폐각이 녹아내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존 이산화탄소의 증가, pH의 변화는 많은 해양생물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해양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에게도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편 기후 기회론자들은 지구의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위 여부는 충분한 연구를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파악할 수 있지만, 기존 연구는 화학적, 생태적 관측 자료 부족으로 인해 산성화가 끼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예측하거나 생태계의 치명적인 산성도 수준을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는 한계를 보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측 기술이나 산성화 저감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